손을 이렇게 걸쳐놔도 No, no. Here doesn't have a sauna spa. No, no. Doesn't have. Yeah. Yeah. 아니 여기가 호텔이에요. 호텔이어서 여기가 여기가 원래 스파를 하려고 했었던 데인가 봐. 근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여기 뭐 사우나, 스파, 뭐. 안녕! 오케이. 아, 여러분들. 시합 끝나고. 시합에 우승한 후에. 첫. 레알 람. 오늘 배울 레슬링 기술은 그레코로마냥. 그레코로마냥 기술입니다. 그레코로마냥은 상체만 쓸 수 있는, 레슬링인데요. MMA에 되게 유용하다고 해요. 그래서 랜디 커투어라든지 댄 앤더슨 뭐 이런 선수들이 되게 많이 잘 사용했던 그런 크린치의 기본기를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손목을 잡을 거예요. 손목을 잡을 건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 위에서 밑으로 덮어서 잡는다고 우린 얘기하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잡을 거야. 그러면 상대방도 바보가 아닌 이상 위에서 밑으로 잡아야 된다는 게 유리한 걸 알았으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네. 잡으려고 했을 때 뺐다가 내가 위에서 자꾸 잡아야 되고 위에서 밑으로 잡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상대방 기대는 거야. 기댔는데 이 상태에서 포인트 앞다리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상대방한테 기대야 돼. 앞다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미는 거야. 이렇게 계속 미는 걸 연습해야 돼요. 앞다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미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상대방이랑 기대 있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1번은 이거고요. 2번은 자, 상대방이 이렇게 겨드랑이를 판다고 해도 이 팔만 이렇게 걸어놓으면 겨드랑이가 파인 게 아니죠? 왜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겨드랑이가 이렇게 파였어도 요것만 이렇게 걸어놓으면 체중만 실어주고 체중만 실어서 아까 그 앞다리 든 상태에서 기댄 상태에서 여기서 팔만 짧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이 기대는 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팔을 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거는 게. 이렇게 거는 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또 하나, 손목을 위에서 밑으로 덮어서 잡았어. 이쪽 손목도 이렇게 잡았죠. 자, 내가 기대서 밀었어요. 밀다가 내가 밀면 상대방이 날 민단 말이야. 그렇죠? 안 밀, 레슬링에서 밀려 나가면 점수를 뺏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돼 있는 상태가 되기 마련이에요. 자, 그때 상대방을 내가 덮어서 잡은 손쪽으로 머리 반대쪽으로 끌어주는 거야. 그리고 다시 붙으면 상대방이 또 안 밀리려고 하겠죠? 그래도 다시 끌어주고 또 다시 따라가서 붙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지쳐요. 엄청 지치게 돼 있어. 왜냐면 내가 밀려고 그랬는데 끌어. 뭐야? 또 다시 붙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지. 웃어? 자, 스텝 4. 끌었다가 미는 거였는데 이제는 끌었다가 겨드랑이를 붙여. 이게 마지막. 밀다가 안 밀려고 하죠? 끌었다가 겨드랑이 파. 그럼 겨드랑이 하나 내가 품게 되지. 사실상 위에서 이렇게 덮어서 잡는 순간, 이렇게 타고 겨드랑이를 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더 지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밀어! 끌었다가 공간이, 이 겨드랑이 사이에 공간이 나온단 말이야. 그때 겨드랑이 파는 거야. 요거는 진짜 따라 하시면 되게 유용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쪽으로 위에서 덮어서 잡았다. 밀다가 상대방이 안 밀리려고 나한테 밀죠. 그러니까 내가 그 힘을 이용해서 끌어요. 그 다음에 이 겨드랑이 사이가 비니까 내가 다시 겨드랑이 파는 거야. 이 겨드랑이를 팠을 때 중요한 점.
오른팔이 겨드랑이 팠으면 오른 다리가 상대방 다리 가운데로 가주는 거 보여요. 아. 그럼 바로 잡아서. 그렇지. 꽂아요? 그죠. 꽂아버리죠. 뒤로 확 던져버릴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팠다. 끌어서 겨드랑이를 왼손으로 팠다. 그럼 왼 다리가 가운데로 이렇게 앞으로 딱 나가 있는 게 좋아요. 이쪽 하나 손목 하나 손목 컨트롤 해주고.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 기대 있냐? 그게 아니라 내 쪽으로 땡겨 놓는 거야. 이때 겨드랑이 팠을 때는 내 쪽으로 땡겨 놓는 거야.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다음 단계에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내 쪽으로 땡겨 놓는 겨드랑이 팠을 때는 내 쪽으로 땡겨 놔야지. 왜 그러냐면 이거 겨드랑이 파고 밀잖아. 겨드랑이 파고 무턱대고 밀다가는 대치기 기술 뭐 혹은 엉치거리 혹은 업어치기 뭐 이런 거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내 쪽으로 땡겨 놓는 거야. 겨드랑이 팠을 때는 왼손을 팠다. 그럼 왼 다리가 앞에 나가고 내 쪽으로 붙여 놓는 거야. 그럼 내가 기술을 당할 리가 없죠. 이렇게. MMA도 약간 비슷해요. MMA는 조금 틀리긴 해. 기술을 안 쓰니까 조금 틀리긴 한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겨드랑이를 딱 붙여서 이 팔꿈치를 드는 동작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케이. 오늘은 이제 그레코로만 연기술, 크린치 기술을 많이 배워봤고요.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